좋아하는 사례이자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키워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뉴턴의 미분,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죠? 중간에 네. 그러면은 미들맨이 인공지능인 거죠. 인공지능이에요? 네. 사실 뭐 인공지능의 엄청난 발전이 엔비디아의 큰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는 아시는 사실이실 테고요.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의 가장 근간에는 미분이 있습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미분을 엄청나게 많은 미분을 동시에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요. 즉 미분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돌아가는데 이걸 컴퓨터가 빠르게 할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발전들을 보면서 되게 저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이 순수 수학 이론이 정말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이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미적분이 네. 학생들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건가 네. 했는데 그게 천체의 그렇죠. 움직임을 네.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네. 제가 좀 네. 감동받았었는데 오늘 또이 미분이 인공지능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막 미분이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문해안으로서 제가 이해하는 AI는 굉장히 많은 최적화들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내가 쌓아놓은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빅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영어 문장을 얘기했어요. 이걸 한국말 문장으로 바꾸고 싶어요. 번역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많은 영어 문장들의 DB에 이 문장과 가장 흡사한 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걸 찾으면, 그리고 그게 예전에 한국말 뭘로 번역됐었는지를 찾으면, 그냥 내가 문법을 전혀 모르고 한국어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거는 제일 가까운 것,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최적화라고 지금 최적화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할때 결국 미분을 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이런. 그 최적화된 것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미분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 최대 최소 문제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어디에서 최대를 가질까, 어디에서 최소를 가질까. 그럼 최대와 최소를 갖는 값들을, 그런 것들 후보를 보면 후보는 아까 말한 이런 점, 아니면 위에 이런 점들이거든요. 아니면 양쪽 구간의 끝이거나, 다른 데서는 최대 최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것도 결국 최대 최소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후보들을 가지고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뭐냐면, 아까 이런 점들이 그 점에서 접선이라는 게다 수평이잖아요. 수평이라는 결국 미분값이 0인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이 0되는 점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을 알면 최대 최소를 찾는 거에 적어도 반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어떤 무슨 예측값 같은 게 뭔가 잘 최대화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최대화하는 방향을 AI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모델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채점하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번역하는 모델을 만들면 얘가 번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채점하는 함수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채점 함수를 미분을 하면 네. 저희가 이 모델을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법을 알수 있게 됩니다. 정말 미분이 인공지능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미적분 꼭 가르쳐야겠네요, 아, 학교에서. 네. 찬성합니다, 이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중요한데 사실 교육 과정도 계속 개편되고 축소되고 이런 걸 보면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좀 많이 안타까워요.